정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고요. 역전세난 또 깡통 전세가 늘고 있다고 해서 김동환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세가 잘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깡통 전세가 늘어난다는데 이건 뭐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 뜻일 거고요. 역전세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전세난이라는 게 뭐 그 제값줘도 전세를 못 구하는 걸 전세난이라고 그러죠. 세입자가 네. 네, 올려줘도 전세 물건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거꾸로죠. 이거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할래도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는 뭐 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집값이 빠지면서 전세가가 같이 빠지니까 이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 보증금에다가 집주인이 돈을 얹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집값이 빠지면 또 보증금하고의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깡통 전세.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도 불안하고 집주인들은 이 전세 또 다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화면에도 서울 송파에 그 만세대인가요? 그 9000세대. 아파트가 네, 9000세대. 뭐 굉장한 입주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렇죠. 입주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뭐 서울 일부 지역도 예. 지방도 좀 이런 현상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을 주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세입자들은 어딘가 2년 주기로 이사를 가더라도 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는 이제 이 오히려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고생을 하게 되는 역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네. 이게 일단 양극화가 돼 있었습니다. 지방은 깡통 전세가 수두룩합니다. 이 위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다만 서울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올라갔고 최근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이제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네. 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혹은 정체됐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0.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강남 4구가 0.8% 지역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강남이 지금 떨어지는 비율이 더 낙차가 큽니다. 네. 여기서 이제 1% 이상의 마이너스를 네. 보이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역전세난이 예상된다. 이게 네. 지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사건건 팀장도 전세 구하는데 전세값이 좀 내렸다고. 저희 또 네. 저도 이제 전세에 살고 있는데 네. 원래 올라야 정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근데 저희는 거의 동결해서 우리는 다시 전세값 2년마다 했는데. 계약할 때 당연히 오른 게 당연해 보여요.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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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 좀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금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엘사 아파트도 굉장히 대낮인데요. 네. 2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전 1월 말에 전세가가 8억 5천 정도 평균가였는데요. 올해 1월 말은 7억 8천에서 8억 3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네, 최대 네. 7천만 원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달 초에는 1억 5천만 원이나 낮은 7억 원대에 이제 계약이 있었던 전세 계약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하향세가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 아파트 경우에도 20평대 2017년 1월가는 한 8억 4천에서 8천 5백 사이를 평균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1월 말에는 이거보다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지금 계약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작년 2017년 1월 2월 2년 전이죠. 이때는 4억에서 4억 2천이었는데 네.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한 4억 원. 올해 1월 기준으로는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최대 뭐 1억 뭐 1억 가까이 또는 7, 8천만 원 5천 예, 네.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세 보증금이. 네. 일단 이런 전세 하향 기준은 한 3개월 연속 보이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실 네. 수 있습니다.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뭐 KB께 있고 한국감정원께 있는데 저희가 한국감정원권 일단 내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손종혜 변호사께서 네. 서울 지역에 조금 떨어진 뭐 이 송파 같은데 네.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동구 송파구 이런 데 늘 네.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저 지금 나옵니다만 부울경이라고 하죠. 네. 부산 조금 낮고요. 경남 울산 이런 데 우리 시청자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지역 들으시면 네. 서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 울산 북구가 2년 전에 비해서 20.8%가 떨어졌어요. 네. 거기다가 거제는요. 2년 전에 대비해서 34.98%. 네.
이 정도면요. 평균 가격이 34%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는 절반 네. 가격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경남이요. 2년 전에 비해서 11.29%가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산업의 불경기라는 게 네. 거제, 뭐 예를 경남, 울산 이런 데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세종이 5.47 마이너스, 강원 2.62, 충북 4%, 충남 7%.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2년 전에 비해서 전체 네. 서울로 따지면 조금 올라 있어요. 아니, 기자들은 아직도. 맨날 서울만 취재하니까 네. 서울만 기사가 그래서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도 따로 볼까요? 네,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이게 네. 지금 감정원건데 한국 감정원건데 2017년 11월을 딱 100으로 봤을 때 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나 송파가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곳인데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역 대도시나 지방은 예. 오히려 특히 경남 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근데 서울도요. 네. 서초, 송파, 강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네. 2년 전에 워낙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사실은. 네. 근데 다른 지역들 여기 안 나오는 은평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뭐 구로라든지 이런 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네. 아직도 좀 덜 빠지거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는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강남이나 송파, 서초에 비해서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뭐 흔히 기저효과라 그러는데 그렇죠. 네,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다. 네. 자,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예. 결국 이제 수요 문제잖아요. 전셋집 그렇죠.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전셋집이 많이 공급됐다. 우리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집값도 좀 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상황이? 집값도 뭐 지금 차트가 나옵니다만은 네. 집값도 조금 하락 추세인 건 맞는데 위에 게 집값입니다. 예, 빨간색이 이제 전셋 가격 네. 지수고 파란색이 이제 매매 가격 지수인데 이렇게만 보면 저건 오를 때도요. 네. 전셋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전세라는 거는 네. 내 돈 맡겨 놓는 거고 네. 또 남의 돈 맡아 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결정할 때 덜 고민하죠. 네. 지금처럼 또 이자율이 이렇게 낮을 때는. 만 1억짜리 전세를 맡거나 1억 2천 맡거나 사실 은행에 집주인이 1억 2천 맡겨도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더 네. 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세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철저히 영향받습니다. 그런데 네. 매매는 사실 향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전세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주제인 깡통 전세가 나올까 봐 이제 걱정이 더 네. 많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값이 집값보다 투기 수요나 가수요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수요 공급을 반영한다 이 말씀이시죠. 입주 물량이 네. 굉장히 일시에 몰리게 되면 그럼 바로 떨어진다 전세가 바로 떨어집니다. 네. 집값이라는 건 사실 미래 가치도 포함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네. 깡통 전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한 세입자, 임차인들이 쉽게 구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집주인들 돌려줄 돈이 없게 되는 상황이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랬을 때 그 전세가 대비 매매가 전 그 집을 팔았는데 전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은 자산 능력이 없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있을 수 보증금 있습니다. 보증금 다 못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실제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돌려줄 돈도 없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서 경매 절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매매가가 하락이 되고 이 부동산 거래 관계가 냉각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쉽게 팔리지도 않고요. 경매에 들어가면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전세보증금의 전부를 또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가 경매는 벌써 시작할 때부터 예. 시세의 80%에서 시작하지 예. 뭐 60%까지 떨어지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출 부실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금융권에도 우리 어떤 대출 문제나 이런 네. 것들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논의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그래서 많이들 가입했잖아요. 가입했죠. 네, 왜냐하면 집값에 전세 보증금이 좀 턱까지 네. 차 오르니까 네. 많이 가입했는데 요즘 보면 이 보증보험에서 저 보증금 이게 저 네. 깨져가지고 그렇죠.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지금 네. 가입 추세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자체가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아까 네. 말씀하신 깡통 전세 난이 벌어졌을 때 네. 그나마 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으로 이게 보장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네. 얘기예요. 매월 얼마씩 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네. 혹은 이제 이 절차 자체를 나는 실행하기 싫다.
내 보증금은 안전하겠지 이런 분들이 더 부지기수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깡통 전세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분들은 그나마 보증금에 대한 이제 자구책이 없다라는 거죠. 불안한 거죠. 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위험 시그널을 줬던 게 갭투자잖아요. 네. 갭투자 하셨던 분의 경우에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네. 전세 다른 세입자를 구했는데 차익이 발생하면 이 차익 몇 천만 원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물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들이 터지기 네. 일보 직전이라는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네, 게 사실은 있습니다. 뭐 1년치 한꺼번에 내는데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금이 워낙 집값에 차올라서 네, 그랬죠. 발 뻗고 자는 비용처럼 보험료 내는 건데 네. 그걸 못 돌려받아서 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그렇죠. 늘고 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집값 좀 여쭤볼게요. 집값이 예. 뭐 어디는 많이 내렸다고 하고 뭐 통계도 워낙 제각각이고 보는 시각도 분석도 다 제각각이라 예. 근데 분명한 건 요즘 정부가 국토부나 정부가 내놓는 시그널을 보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오를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네. 안 통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통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 정부의 큰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좀 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부동산 전문가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비교적 그 견고한 대책이 나왔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같이 빠지고 있었어요. 네. 주식 가격도 빠지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대부분 빠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쪽들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네. 거기다가 2019년, 2020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토대가 있었던 데다 네. 강력한 대책이 나와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스탠스는 야 이게 유동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좀 오르면 또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 그 박원순 시장 뭐 발언 때문에 이제 해서 여의도 오르면서 또 갑자기 불이 다시 붙었다가 그래. 다시 예. 꺼놓은 거 아니에요? 어렵게.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부가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걱정은 사실은 네. 집값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빨리 내리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경제. 네. 지금 우리 경제도 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주택 경기를 글쎄요. 오르는 너무 급격히 또 편제적으로 오르는 것은 방지하고 그런 예방책을 내는 건 좋은데 네.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더 급격하게 빠져서 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회복하는데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달아올 때는 정말 계속 달아오르다가 식기 시작하면 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식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거 네. 굉장히 일부 지역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혹은 지방의 네, 네. 많은 지역들은 이미 작년에 많이 빠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을 써도 전국적으로 같이 빠지거나 같이 오르지 이게 네. 많이 빠진 데는 올리고 많이 오른 데는 내리게 하는 그런 정책은 그런 정책은 네.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데에서 예를 들어 5억 올랐는데 2억밖에 안 빠졌다는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빠진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배려도 정부에서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수도권 또 지역 대도시 사시는 분들, 네. 지역의 소도시 사시는 분들은 크게 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집값이 이제 시장에서 하향 곡선을 해서 지금 한 11주, 12주 이렇게 됐습니다. 추세적으로 안정화되어 나가고 있지만 네. 아직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김동완 평론가 이야기하고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보통의 노무현 정부 때도 국토부 장관 인터뷰에 보면 아유 저희는 시장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이러지 가격이 올랐으면 내렸으면 이런 이야기 네, 하지 않는데 네, 지금 국토부는 분명한 입장이거든요. 네. 하향 안정세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높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집값이 혹시라도 꿈틀될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더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난해 말에 내놓은 조치에다가
김현미 장관이 직접 발표한 거 아닙니까? 3기 네. 신도시 공급책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향후에 집값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더할 수 있는 대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에서 계획대로 안 돌아가면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청와대 김수현 수석 정책실장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도오르면 안 된다라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안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더 오를까 이걸 막는 것도 안정이지만 네. 더 급하게 내리는 걸 막는 것도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대책이 써야죠.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위기 아닙니까? 아까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전세 끼고 좀 단기간에 시세 차익 올리려고 사둔 분들은 특히 수도권에 사둔 분들은 아주 난감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투기한 거거든요. 빠지면 투기한 거에 대한 네. 대가를 치러야죠.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네요. 자, 김동완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